오늘은 초등학교 고활동 1학년 2학기 73쪽 기초 다지기 7단원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보겠습니다. 공룡, 놀이공원, 솜사탕, 토요일 적어보겠습니다. 공룡의 기억, 1번, 2번에서 약간 중심 쪽으로 비춰내리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3, 4분의 2형을 동그랗게 적습니다. 리얼 중심선 2위에서 1번, 2번의 간격에 유의하며 나누어 적습니다.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3, 4분의 동그랗게 2형을 적습니다. 놀이공원의 니은 중심선 위에서 1, 2번에 나누어 적고요. 중심선에 맞추어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리얼은 3, 4분에 나누어서 간격에 유의하며 적습니다. 2, 1번, 3번에 반반 나누어서 동그랗게 적고요. 받침이 없기 때문에 2번, 4번에 길게 세로획을 긋습니다. 공원의 기억, 1번, 2번에서 약간 중심 쪽으로 비춰내리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중심선에서 가로획을 길게 긋습니다. 2형은 3, 4분에 나누어서 동그랗게 적습니다. 원, 2형은 1번에서 동그랗게 적고요. 약간 삐쳐 올라가는 우가 되겠습니다. 삐쳐내리고 받침이 있기 때문에 2번, 4번에 짧게 세로획을 긋고 니은은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솜사탕의 시옷은 중심선 위에서 1, 2번에 시옷을 나누어 적고요. 중심선에 길게 가로획을 긋고 미음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사자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획을 긋습니다.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탕자는 1번, 2번 쪽으로 약간 삐쳐 올라가는 티엇입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획을 짧게 긋고 티엇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2형은 3번에 약간 들어가고요. 4번에 많이 들어가도록 적습니다. 솜사탕. 자, 1번, 2번에 반반 들어가게 티엇을 나누어 적고요.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요자 2형 동그랗게 1, 2번에 반반 나누어 줬고요.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 1, 2형은 1번 모서리에 동그랗게 적습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획을 짧게 긋고 리얼을 4분의 간격에 유의하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룡에서 기역 부분, 이 부분 약간 비스듬하게 삐쳐내립니다. 1, 2분의 자음이 있고 3, 4분의 자음이 있습니다. 이런 글자는 마룬 모형의 글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류용자도 마찬가지 마룬 모형의 글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놀자에서 리얼의 간격 같게 해주고요. 이 부분은 약간 둥글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놀자도 마찬가지 마룬 모형의 글자 모양이 되겠네요. 이자는 기울어진 세모형의 글자가 되도록 적어줍니다. 원에서 이 부분 약간 삐쳐 올리고 이 부분은 삐쳐 내려 적어야 되겠습니다. 솜사탕, 솜자도
마름모형의 글자 모양이 되겠습니다. 시옷은 1분 3분의 반반 나누어서 적으면 되겠습니다. 받침이 없는 글자는 첫 자음자를 1분 3분의 반씩 나누어 적으면 됩니다. 탕자에 있어서 이 부분은 아예 끝부분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토, 자 적을 때 티읕 부분 간격을 갖게 해주고요.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 획을 적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요자 이형의 끝부분이 중심선에 닿도록 적습니다. 토자와 요자는 바른 세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일자 리을 간격 갖게 해주고요. 이렇게 일직선을 그었을 때 리을이 끝부분이 튀어나가지 않도록 합니다. 일자는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1학년 2학기 73쪽 기초 다지기 7단원에서 공부한 낱말을 바르게 써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